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흔히 챗봇이라는 용어로 익숙하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의 서비스에 손쉽게 추가하실 수 있는 AI 서비스 아마존 렉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존 렉스는 2017년 출시한 서비스이니만큼 고객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서비스일 겁니다. 하지만 작년 9월까지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국내 위주 서비스를 하시는 한국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사용하시기가 어려웠는데요. 많은 요청에 의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비대면 비즈니스가 강조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서비스에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션은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먼저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왜 필요한지 장점과 사용 사례들을 먼저 알아보고요. 렉스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구축이 얼마나 쉬워질 수 있는지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구현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뱅킹 서비스 챗봇을 함께 설계해보면서 실제 챗봇 구성 시에 알아두셔야 할 만한 팁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챗봇 제작 과정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손쉽게 구현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사용자들은 점점 더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그 전환이나 통합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분류되던 식당을 방문하는 때에도 전화를 걸어서 예약하시기도 하고 어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PC에서 충분히 검색해보고 예약하시기를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음성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합니다.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응답하고 싶거나 링크나 이미지를 통해서 판단하고 참고할 일이 많으면 채팅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겁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기존에는 오프라인이 선호되던 많은 서비스 군에서도 비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 쇼핑에 친근하지 않던 세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뉴스는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보다 많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터페이스로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형 인터페이스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자연스럽다는 점이 있겠죠.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복잡한 웹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분들이나 고객센터에서 ARS 번호에 맞춰 입력하시느라 고생해보신 분들께는 사람이 말하고 쓰는 방식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매력일 겁니다. 또 고객센터를 예로 들면 업무 시간에 주로 소요가 발생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 응대 서비스의 제공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비용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시면 늦은 시간에 적은 요청에 대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그러면서도 고객 경험을 끌어올리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세 번째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손쉽게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채널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를 자동화해서 분담한다면 비용적으로도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인식,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연어 처리는 사실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언어학의 복잡한 개념과 대응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음성인식 하나만 놓고 봐도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높은 노이즈가 있거나 화자가 여러 명인 상황이 빈번하고 은어나 사투리, 비문을 사용하거나 전문 용어들을 별도로 인식하는 문제 등등은 어느 하나 해결하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과정인 텍스트 분석 과정은 더 복잡합니다. 텍스트의 감정과 의도를 분석하고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꼭 필요한 지능형 진리의 응답을 구현하는 것은 자연어 처리의 여러 과제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분명 최근에 딥러닝 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자연어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거의 모든 기업에 존재하겠지만 모든 기업이 이를 직접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는 굉장히 많은 학습용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를 연산할 컴퓨팅 환경과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니까요. 이러한 고객분들을 돕기 위해서 AWS는 AI 서비스군을 제공하고 있으며 음성인식 서비스인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 음성 합성 서비스인 아마존 폴리, 번역 서비스인 아마존 트랜슬레이트 등 다양한 언어 관련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모두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API 형태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마존 렉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 렉스는 높은 수준의 자연어 이해를 제공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렉스는 완전관리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이나 API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인프라 관리도 불필요합니다. 콘솔상에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버전 관리도 가능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것도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AWS 서비스와도 기본적으로 통합되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환경을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렉스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기대 효과와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지원하기 힘든 시간에 기존보다 빠른 응답 속도로 기존보다 더 많은 규모의 요청까지 커버함으로써 고객 대응이 향상되고 인건비를 포함한 고객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채널을 형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람이 응대할 때는 취합하기 힘든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력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존 렉스의 여러 가지 사용 사례를 알아보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고객센터입니다. 꼭 상담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본적인 질문을 처리하고 올바른 상담원으로 연결하는 등 고객센터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봇은 자주 묻는 질문이나 일상적인 요청을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봇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많은 챗봇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업 생산성 봇은 기업에서 업무 시 필요한 프로세스나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봇의 형태를 말합니다. 렉스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포함된 기능과 개발자 도구들은 뒤에서 따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챗봇 디자이너와 다른 서비스와 통합되는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된 챗봇 디자이너 기능은 일련의 대화 기록들을 제공해 주시면 그 속에서 질의와 응답을 구분해서 자동으로 필요한 챗봇을 구성해 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영어만 지원하는 프리뷰 상태이나
추후 지원 언어를 확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AWS 서비스와의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캔드라는 자연어로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들이나 FAQ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입니다. 이를 렉스와 함께 활용하시면 손쉽게 정보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렉스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인 작년 10월부터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폴리와 아마존 람다는 많은 사용 사례에서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밀접하게 통합되는 서비스이며 각각 음성 응답을 생성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 센터, 즉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출시 시점부터 렉스 통합을 지원할 만큼 아마존 커넥트 쪽에서 렉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택 센터 연결이 가능한 솔루션은 아마존 커넥트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8x8과 같은 서드파티 컨택 센터 솔루션도 포함되는데요. 컨택 센터와 연결되는 사용 사례를 많이 지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손쉽게 상담원 통화량 감소, 고객 경험 향상, 처리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참조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신저 앱이나 웹을 통한 챗봇 요청은 렉스로 직접 연결하고 음성 기반 요청은 아마존 커넥트를 통해 연결하며 람다를 통해 CRM과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고 캔드라를 이용해서 지능형 검색을 통해서 높은 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면서도 많은 채널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비교적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렉스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렉스를 도입하고자 하신다면 이미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넣고자 하시는 환경과 그로 인해 실행될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실 겁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렉스는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의 SDK를 제공해 드리고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사용자 음성 및 텍스트 입력을 렉스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리 봇이 구성되어 있어야겠죠? 개발자는 콘솔이나 API를 통해서 뒤에서 설명드릴 인텐트, 슬롯 등의 렉스 개념에 맞춰 봇의 구조를 정의하고 예문을 제공하여 봇을 생성 및 빌드하게 됩니다. 렉스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알렉사와 동일한 자연어 처리 기술, 즉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이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드 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챗봇이 빠르게 학습되고 생성됩니다. 렉스에서 사용자 입력을 해석한 뒤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람다로 전달하여 필요한 확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 의해 비즈니스 로직이 트리거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많은 챗봇 시나리오에서 사용자를 인식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선택적으로 코그니토를 통합하여 사용자 인증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워치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챗봇 인식률 관련된 메트릭도 함께 제공해서 봇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시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봇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도는 간단합니다. 계좌를 조회한다 혹은 이체한다, 호텔을 예약한다와 같이 봇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의 API 하나와 대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터런스는 한국어 콘솔상에서는 샘플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문장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텔 예약 의도의 경우에는 호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거나 호텔 예약 정도의 문구가 되겠죠. 슬롯은 의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호텔 예약이라면 언제, 어느 호텔에 몇 명이 묵는지 같은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 하나하나가 각각 슬롯에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PI 수준에서 보면 전달되는 파라메터에 해당이 될 겁니다. Fulfillment는 한국어로는 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의도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취합된 뒤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 음성으로 호텔 예약을 위해 북어 호텔 의도를 수행하는 경우 음성으로 인식된 데이터가 렉스의 음성 인식 과정을 거쳐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NLU, 즉 자연어 이해 과정에서 키워드와 문장 구조를 정의된 어터런스, 인텐트, 슬롯을 참조하여 파악하여 모든 슬롯을 채울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그 후 이행 단계인 호텔 예약 과정은 람다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렉스로 전달, PTS 서비스인 폴리를 통해 음성으로 변환하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자연스러운 음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r hotel is booked for April 19th. 슬롯을 채우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슬롯을 구성할 때 프롬프트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행 도시라는 슬롯이 있다면 어느 도시로 여행하시겠습니까? 등의 프롬프트를 제공하면 되겠죠. 의도를 파악하고 나면 렉스가 각 슬롯을 프롬프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채워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문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의 의도 내에서는 당연히 방금 전까지 어디까지 수행되었는지, 다시 말해 어느 슬롯이 채워졌는지 정보가 유지될 겁니다. 세션 속성은 조금 특별한데요. 하나의 의도뿐만 아니라 대화 전반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 의도 간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의도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다른 의도로 전환하는 분기를 구현하거나 의도가 끝나고 다른 의도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중복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는 사전에 선언형으로 정의된 대화를 하는 시나리오만 주로 보여드렸는데요. 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화도 가능합니다. 가령 호텔 예약이 시작될 때, 즉 초기화 시점에 DB상의 고객 정보에 접근하여 선호 객실 유형을 미리 파악해서 활용한다든지 현재 잔여 객실을 고려해서 투숙 일정 슬롯을 검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챗봇을 사용하다 보면 인식에 실패하거나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반복 요청하고 매번 다른 표현으로 응대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고 일정 횟수 시도하다가 대화가 종료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대화가 아닌 텍스트 대화를 하는 챗봇의 경우에는 시각 효과를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 렉스는 페이스북, 슬랙 등 다양한 메시징 플랫폼과의 네이티브한 통합을 제공하고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리치한 메시지 포맷들을 지원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포함한 카드 형태의 인터페이스도 지원해서 보다 편리한 챗봇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이는 또한 콘솔상의 프리뷰 기능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도에 필요한 모든 속성이 채워지면 이행 과정이 수행되는데 많은 경우 주로 AWS 람다를 연결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진행하는 식으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행 과정도 람다를 사용하지 않고 도출된 의도와 슬롯만 클라이언트로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동작을 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챗봇의 결과로 디바이스 자원을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만든다던가 게임에서 사용자의 컨트롤을 돕는 보조 음성 명령 UI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재미있는 시나리오에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옷이 완성되었다면 배포하고 사용해 봐야겠죠.
저장까지는 아직 봇에 완전히 적용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구성 정보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고요. 빌드를 진행해 주셔야 적용한 내용을 콘솔상에서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 이후 퍼블리시를 수행하셔야 실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형 엔드포인트를 제공해서 이를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챗봇의 경우에는 네이티브한 통합을 지원하는 메시징 앱 말고도 웹페이지 상에서 챗봇을 통합하는 요구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렉스 웹 UI를 사용하시면 아이프레임이나 뷰 컴포넌트 등의 형태로 챗봇을 통합하는 게 가능하며 카드도 지원합니다. HTML 수준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구현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렉스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인증 등 다른 AWS 서비스를 웹에 쉽게 통합하는 목적의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만들어진 챗봇용 UI 컴포넌트들을 제공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한 뱅킹 서비스 챗봇을 함께 설계해 보면서 실제 챗봇 구성 시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 뱅킹 봇은 최근 한국어 사용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렉스 코리안 워크샵에 포함된 내용이고 인터넷 뱅킹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구현해 보는 예제입니다. 실제로 구현해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참조하셔서 함께 진행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계좌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람다에 구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계좌 조회용 체크 밸런스 의도, 계좌 이체용 트랜스퍼 의도가 존재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의도는 독립적으로 동작하지만 보자다 복잡한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도 간의 세션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을 구현하였습니다. 아래 예에서 보시면 계좌이체의 의도를 진행하다가 잔고가 부족해지자 계좌 확인 의도로 전환해서 잔고가 있는 계좌를 확인한 후에 그 계좌를 바로 이체에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의도를 중심으로 구성 요소를 설명드렸는데 하나의 봇 내에서는 여러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겠죠. 계좌이체와 조회처럼요. 최신 버전인 렉스 버전 2의 경우에는 각각의 언어별로 의도를 생성하고 하나의 봇에서 여러 언어를 포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되었으며 다국어 봇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의 언어의 모든 의도가 람다를 하나로 공유한다는 점이고 의도별로 하나씩 람다를 매핑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구현하실 때 여러 의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분기하는 부분을 구현하셔야 합니다. 의도 내에서 람다가 호출될 수 있는 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니셜리제이션, 초기화는 의도가 파악되고 첫 번째 슬롯을 위한 질문하기 직전에 트리거되고 밸리데이션, 검증은 각 슬롯을 채우기 위한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이행인 풀필먼트는 모든 슬롯이 채워졌을 때 트리거가 되며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한 람다와 언어 간의 매핑과는 별도로 의도별로 아래에 코드 설정을 활성화해 주셔야만 람다가 트리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람다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느 순간에 트리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의도 간의 정보 전환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많은 구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선 의도가 완료되는 시점, 즉 이행 과정에 세션 정보를 저장하도록 코드를 작성하고 다음 의도가 처음 실행될 때, 즉 초기화 과정에서
세션 정보를 활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의도 전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세션 정보 공유를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콘솔상에서 챗봇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유해드린 워크샵 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뱅킹봇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형태로 제공합니다.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배포하시면 저와 함께 디자인했던 두 개의 의도로 구성된 뱅킹봇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렉스 콘솔로 가보시면 실제로 뱅킹봇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봇에는 한국어만 추가를 해뒀습니다. 한국어에는 총 3개의 의도가 있네요. 저희가 생성한 2개의 의도 외에도 홀백 인텐트 의도는 의도나 슬롯이 반복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때 트리거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의도입니다. 먼저 체크 밸런스 의도를 볼까요? 계좌 조회를 하려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를 받아줘야 하는 슬롯을 만들어줘야 하겠죠? 각각 뱅크 네임, 뱅크 어카운트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항목에 체크를 해줍니다.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주고 이제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게 타입을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 계좌번호는 편의상 기본으로 제공되는 넘버 타입을 사용했는데 은행명은 패턴이 있으니 이를 인식을 돕기 위해서 따로 슬롯 타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타입 메뉴는 여러 의도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각 언어 밑에 있습니다. 슬롯 타입을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름을 정해주시고 보시는 것과 같이 예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본 옵션으로는 주어진 예문을 기초로 학습을 해서 유사한 값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슬롯 값으로 제한을 선택하시면 예문으로 제공한 것들만 유효한 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슬롯 구성이 끝났고요. 계좌이체의 의도임을 인식하고 여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터런스, 샘플 표현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표현 외에도 이렇게 바로 슬롯을 채울 수 있는 형태의 어터런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최상단의 대화 흐름에서 지금까지 작성한 샘플 표현과 슬롯을 프리뷰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전달해 줄 이행에 해당되는 대화는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제가 이행했을 메시지를 렉스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람다를 통해서 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드북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화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고 빌드해야겠죠. 챗봇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빌드하기 전까지는 테스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빌드를 수행하면 학습에 시간이 필요한데 샘플 표현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 빠른 테스트는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 표현을 그대로 입력해 보면 람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좌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렉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니까 초기화 시점에 람다가 트리거 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슬롯을 채우고 이행 결과까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더 복잡한 계좌이체 의도를 볼까요? 계좌이체의 시나리오는 출금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할 금액, 그리고 입금 은행명과 계좌번호 이렇게 다섯 개의 슬롯이 존재하고요. 바로 계좌이체의 의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세션 정보로부터 이전에 계좌 조회에 사용한 계좌 정보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면 바로 두 개의 슬롯이 채워지고 이어서 진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어에 람다를 매핑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언어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여러 버전의 봇을 만들기 위해 있는 구조인 별칭에서 각 언어별로 람다를 매핑하게 됩니다. 가령 테스트 환경용 별칭을 선택해서 연결된 버전의 한국어 봇에 람다를 매핑해 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매핑해 주시면 이 함수가 실제로 실행되게 됩니다. 람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 람다의 진입점은 index.js 파일입니다. 여기서 해주는 것은 세 개의 의도 중에 어느 의도의 요청인지 확인만 해서 각 파일로 분기만 해주는 역할로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로직은 각 의도형 JS 파일에 존재하고요. 뱅킹 서비스는 일반적으로는 비즈니스 로직은 분리해서 만들겠지만 데모의 편의상 실제 계좌 관리용 로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부분은 DynamoDB에서 계좌 정보 조회 등을 수행하는 로직입니다. 계좌 조회 의도인 경우에 checkBalance.js가 수행되는데요. 보시는 부분은 이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DynamoDB로부터 계좌 정보를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생성하고 세션 정보를 저장해서 의도를 종료하는 과정을 네다섯 줄의 코드로 간단하게 작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현 정보를 이체의 의도에서 초기화 시점에 활용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뱅킹 보스에 만드는 과정을 쭉 함께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구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쉽게도 온라인 행사다 보니 강의 중간에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잊지 마시고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세션과 서밋 행사 준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